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최희쌤입니다. 자, 우리 3점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우리 핵심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맞아요. 좌표평면은 이미 우리가 또 1, 2학년 때 많이 만났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키워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들죠? 좋아요. 그럼 우리 열린 마음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봐요. 자, 본학습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평균이라는 거는 바로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이 우리 오늘 배울 산점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우리가 산점도를 해석할 때 평균을 구하라라는 문제들을 앞으로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섯 개의 별량이 있는데 다섯 개의 별량의 평균 구하는 방법 뭐지요? 그렇죠. 얘네들을 다 더해서 뭘로 나누는 거지요? 별량의 개수 몇 개? 다섯 개니까 뭘로 나누자? 5로 나누자.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6 더하기 9는 15, 그 다음에 7 더하기 5는 10이니까 8하고 더하면 20이라서 35를 5로 나누면 7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평균에 대한 단위 안 써줘도 되지만 만약에 별량이 단위가 뭐 회, 뭐 몇 번 이렇게 꼭 있다면 반드시 평균에도 단위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학습 들어가 볼게요. 3점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 바로 배경이 어디냐면 좌표평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좌표평면 너무 많이 배웠었죠? 뭐 X축, Y축,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량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별량의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 순서쌍 하나에 점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들을 콩콩콩 찍어낸 그림이 바로 산점도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이 표에서 지금 이 표는 제니네반 학생들의 수학 수행평가, 영어 수행평가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0점부터 5점까지가 만점입니다. 그래서 A 학생은 수학은 5점, 영어는 5점, B 학생은 수학은 5점, 영어는 4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얘가 표잖아요.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어디에?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보자고. 그러려면은 두 개의 별량이니까 순서쌍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뭐를 앞에 X축으로 정할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바로 수학을 X축에 그 다음에 영어를 Y축에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순서쌍으로는 자 봅시다. A라는 학생은 수학 먼저 5점, 영어도 5점이니까 5,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자 5,4, C는 2,2, D는 3,2, 그 다음에 E는 4,3, F는 4,4, 그 다음에 G는 1,2, H는 2,1. 몇 명인가요? 이제 8명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표를 보고 그대로 순서쌍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순서쌍을 보고 다시 이렇게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X축, Y축 선생님이 이제 이미 선분을 그어놨어요. 그럼 5,5부터 찍어보자. 5,5 어디가 A일까? 여기네요. X 먼저, Y 먼저, 5,5. 이거 찍는 거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B는 5,4. C는 2,2. E는, 그 다음에 D는 3,2. E는 4,3. F는 4,4. G는 1,2. 그 다음에 H는 2,1. 이들이 각각 별량이 다르다면 이 별량의 개수, 지금 이 학생의 명수가 8명이니까 점도 8개가 찍힐 거예요. 그쵸? 그럼 보세요. 지금 점이 찍힌 모양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학 수행평가를 잘 본 친구들이 영어 수행평가도 잘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산점도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1,1, 2,2, 3,3, 4,4, 5,5 얘네들은 뭐지? X좌표, Y좌표가 같아. 그러면 이 스토리에서는 수학 수행평가와 영어 수행평가의 점수가 같아. 그러니까 바로 이런 애들은 어때요? 점수가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 즉
Y는 X라는 우리 일참수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1인 거.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점수. 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모두 X값, Y값이 같아. 자, 여기서는 지금 수학, 영어, 수행평가 점수가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쵸? 그러면 보세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알고 싶어요. 수학 수행평가가 3점 이상인 친구들은, 그럼 3점인 친구들은 이 수학은 가로축이니까 X값이 3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선 위에 있는 애들이 3점인 애들이고, 얘를 경계선으로 해서, 자, 오른쪽, 이 경계선 포함해서 오른쪽은 바로, 어때요? 3점 이상인 애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어떤 그래프를 또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가 A야. A인데, 이 X가 A 이상인 애들은 이렇게 요 영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영역은 바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y도 당연히, 자, y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나는 y, 즉, 영어 수행 평가 점수가 2점 이상인 애들을 찾고 싶어. 그럼 2점이니 경계선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때는 바로 2점이면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바로 얘를 포함해갖고 여기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인 애들인 거죠. 그죠? 그럼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갖고, 나는 수학 수행평가는 3점 이상, 영어도 3점 이상.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3, 여기 3이라고 했을 때, 수학 3점 이상, 영어 3점 이상, 둘다 만족하려면 바로 이 부분에 속하는 애들이 둘다 3점 이상인 애들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보세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얘는 2,1, 3,2. X축이 더 크죠? 그래서 X가 Y보다 큰 애들의 영역이 여기 있고, 위에 있는 애들 보세요. 1,2. 이런 애들은 어때요? Y값이 더 크기 때문에 Y값이 더 크다. 그럼 여기 스토리에서는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은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영어를 더 잘하는 애들은 Y는 X를 기준으로 위에 영역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가 있답니다. 두 변량의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를 삼포도라고 한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X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삼포도는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죠. 그러니까 삼포도의 예로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두 변량의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는 바로 산점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우리 문제풀이로 한번 확인해 보죠. 다음 좌표 평면 위에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A 도시에서는 서울까지 100km고 시간은 1.5래요. 그러면은 100,1.5를 나타내 보자고요. 가로가 바로 이제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시간이 Y, 세로축입니다. 그러면은 100,1.5는 1과 2 사이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얘가 A 도시예요. 그죠? 자, B는 50,0.5네요. 50,0.5니까 여기에 찍힐 거고요. C는 300,3입니다. 300,3이니까 어때요? 여기에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순서상 200,2. 200,2, 여기. 그 다음에 2는 350,3.5. 350,3.5니까 여기에 이렇게 찍히고, 바로 어때요? 아, 점점 점들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림은 A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키가 X cm, 다리 길이 Y cm를 조사해 만든 산점도래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하시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점들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다리 길이가, 키가 크면 클수록 다리 길이도 길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 A부터 볼까요? A 여기 있습니다. 자, A의 X 좌표를 알아보니까 X 좌표는 어때요? 낮은 편이에요. 그 말은 키는 작은 편인데, 다리는 롱다리.
다리가 긴 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에 비해 다리 길이가 긴 편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비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작고 다리 길이도 짧은 편이죠. 자, 키는 크지만 에이? 키가 크다고? 그러면 오른쪽에 와야 되는데, 자, 틀렸습니다. C는 A에 비해 다리 길이가 긴 편이다. 우리 다리 길이는 세로축이니까 C의 다리 길이 이만큼이죠. A의 다리 길이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A가 더 길어요. 즉 A에 비해 다리 길이가 긴 편이 아니라 짧은 편이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 대체로 키가 큰 학생들은 다리 길이도 긴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점들이 찍힌 모양을 보고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지난해 반 학생 15명의 음악 성적과 체육 성적을 조사한 나타낸 산점도이다. 음악 성적과 체육 성적이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들의 음악 성적의 평균을 구하라. 우리 오늘 이거 평균 구하는 거 복습했는데. 그럼 일단은 음악 성적은 세로 가로축, 체육 성적은 세로축이니까 둘 다 70점인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 선으로 그어보자. 음악 성적 70점 여기 있네. 여기 두 명이네요. 그죠? 체육 성적 70점 여기 있네. 여기 두 명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체육 성적 70점 이상이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몇 명입니까? 바로 7명이죠. 자, 그런데 이 7명 갖고 뭐 하라고? 음악 성적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음악 성적만 조사해 보자. 자, 70점인 친구 몇 명? 두 명. 70점 더하기 70점이니까 70 곱하기 80점인 친구 하나 둘 셋 세 명 83번 더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3 90점인 친구 두 명 90 곱하기 2 얘네들을 더하면 7명의 음악 점수들이 쫙 더해지니까 7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40 240 180이네요. 자, 이렇게 더하면 380 여기서 180 더하면 560 7로 나누면 80. 그래서 80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